특히 항암 효과가 뛰어나다고 합니다. 시우 라이언스게이트 크레슨 아카데미 언제 보내? 보내야 하는데 우리 그이가 애들 혀 굽기 전에 보내야지 더 늦으면 진짜 큰일 나. 그래야지. 저 근데 이런 질문 실례 아닌가 싶긴 한데 무슨 말씀이신데요? 하세요. 주부 발언땐가 하는 프로 PD시죠? 네. 방송에서 당당하게 미혼모라고 밝히시고 대단한 분이던데. 저 그거 보고 감동받았잖아요. 혼자 애 키우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? 아이, 뭐 불편하시게 뭐 그런 말을 해. 근데 학교 어디 나오셨어요? 성실대 나왔어요. 정말 열심히 하셨나 보네. 아니 그 학교 나와서 방송국 PD까지 하시는 거 보고. 저 미혼모였다는 거 아는 사람들 대개는 혀차면서 불쌍해하거나 대놓고 형보는데 역시 다르시네요. 저 기분 나쁘지 않게 돌려서 말씀하신 거죠? 그래서 기분 나쁘지 않게 잘 들었습니다. 저 좋은 학벌은 아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살았고 우리 아이도 열심히 키웠고 나름 자부심 가지고 살았으니까 그런 편견 때문에 마음 다칠 정도 아니에요. 어쨌든 관심 가져주신 거 감사합니다. 예, 저 오진이다 싶어서요. 아, 제가 이걸 워낙에 저 몸 움직이는 걸 좋아해서 운동도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. 아, 지금도 저 노인 택배를 하고 있습니다. 그거 저 건강하지 않으면 하기 힘든 겁니다. 뭐 최근 빼놓고는 제가 그렇게 저 아픈 데도 없었고요. 또 뭐 감기 같은 것도 그렇게 알아본 적이 없는데 이거 암이라니. 이거 정말 믿어지지가 않습니다. 제가 요즘 저 딸내미 결혼이다 뭐다 해서 그 신경을 많이 써서 피곤해서 그럴 겁니다. 아, 그래서 저 여기 큰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아봤으면 해서요. 김범목님. 예. 아, 예. 아이고, 우리 여보 당신이 와 이리 안 들어오노. 예, 김서방 들찌개는 따로 퍼놨지? 그럼요. 예, 맹맹씨, 많이 드셔. 에이, 덕수씨, 많이 드셨어. 아이고, 아이고, 얘네들 지금도 이러는데 결혼하면 아주 가관일 거다. 아이고. 와요. 내 뭐 보기만 좋구만. 엄마, 나 이 두 사람 때문에 조만간에 닭 떼서 날아갈지도 몰라. 왜? 닭? 닭살 돋는다고. 정말 좋아요. 야, 아침에는 그냥 한숨 푹푹 앉아있더니 그새 좋아졌니? 아니, 싸운 거 아니거든요. 맞습니다, 어머니. 그럼 왜 한숨을 푹푹 쉰 건데? 예? 아, 뭐야, 얘들. 무슨 일인데 그러는 거니? 계신가? 이모! 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아이고, 어디서? 자, 연락도 없이 왜 오셨는겨? 너는 긴 말하는 거 좋아라 안 합니다. 중국으로 갑시다. 중국 가서 내일 하나 맡으시오. 저는 그... 아, 여보세요, 밍밍 이모님.
아, 그게 말이 돼요? 아니, 우리 독서 왜 중국에 가요? 여기 이미도 있고 누나도 있고 식구들 다 있는데? 우리 맹맹이도 중국에 식구들이 있습니다. 어째 여행 어린아름님 꼬두겨서리. 아, 진짜 말씀 이상하게 하시네. 아, 꼬두기 뭘 꼬두겨요? 둘이 좋아서 그런 거지. 어떻게 너는 그런 일을 벌였단 말이에요? 아니, 이 양반이. 아니, 어떻게 임신한 애한테 손을 대요? 내가 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. 이 당신 좋아하는 생태찌개라 예. 내 시장 가가지고 특별히 싱싱한 놈으로 골랐다 요. 소화 잘 되게 누룽지도 다 먹고 그리고 약 먹... 아이고, 잠깐만 내 정신 좀 봐. 이 당신 드린다고 약 올려놓고 깜빡했네. 아이고 잠깐만. 이거 처음 보는 건데 작은 애 네가 있어? 아, 친정에서 자주 해먹던 거 한번 해봤는데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어요. 맛있다. 자, 당신도 좀 들어보세요. 당신이나 많이 먹어. 참 어머니, 오늘 동서랑 노블리즈에 다녀왔어요. 그랬어? 잘했구나. 동서가 같이 봉사 모임 다니면 좋지. 봉사도 하고 사람들하고 교류도 하고. 첫 모임 나갔는데 작은 애는 어땠어? 아,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좋았어요. 모임 사람들이 우리 동서를 다 알아보더라고요. 작은 애를 알아봐? 동서 보더니 주부 발언 때 피디 아니냐면서. 아, 동서 기분 많이 나빴지? 그 사람들이 좀 그래. 동서가 이해해. 왜? 무슨 일 있었니? 아니, 별일 없었어요. 동서 결혼 전 얘기랑 학교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은근히 동서를 비웃더라고요. 아, 내가 더 기분 나쁘더라.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정말. 신경 쓸 거 없어. 원래 사람들이 남의 일에 쓸데없이 말이 많은 거야. 아, 예, 저 괜찮아요, 어머니. 아, 오늘 모임 가기 전에 제가 동서 옷도 한 벌 사줬어요. 그런 자리에 갈 만한 옷이 아니더라고요. 앞으로는 윗동서로서 제가 잘 챙길 테니까 당신의... 그래봤자 당신 속마음 다 보여. 네? 애들하고 부모님 앞에서 꼭 그 얘기를 해야겠어. 아니, 내가 뭘 어쨌다고. 난 그냥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한 것뿐인데. 여보. 알았어요. 조심할게요. 그리고 그런 모임에 재수 씨 데리고 다니면서 재수 씨 불편하게 좀 하지 말아줘. 그런 모임이라뇨? 어머님도 나가시는 모임이에요. 며느리도 함께 참여하면 더 좋지 않아요? 그리고 그 모임은 그냥 나가서 시간 때우는 모임이 아니라 봉사하는 모임이라고요. 그러면 어머니 나가실 때 데리고 나가지? 왜 오늘 데리고 나간 거야? 젊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얼굴도 알리고 봉사활동도 더 편하게 하자는 건데 그게 잘못이에요? 당신 참... 당신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에요? 당신이 걱정할 만큼 동서 그렇게 나약하지도 않아요.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. 사실 오늘